리플리 더 시리즈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상업적으로는 투자 대비 실패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리플리 하면 아마도 맷 데이먼의 리플리, The Talented Mr. 리플리를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리플리의 원조는 프랑스 영화 태양은 가득히 알랑드론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최애 리플리 영화는 1960년작의 태양은 가득히고요. 거의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남자 배우가 소름 끼치는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연기를 할때 주는 그 묘한 소름 끼치는 매력이,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 유럽 영화 특유의 화면 구성과 음악이 유럽 영화 또는 예술 영화 팬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반면, The Talented Mr. Lee가 꽤나 잘 만들어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캐릭터의 힘, 그리고 주연했던 세 명의 배우들이 각각의 역할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맷 데이먼의 열연, 악마의 재능은 가지고 있지만 특수죠. 외모도 꽤나 평범한 리플리가 어떻게 디키의 삶을 훔치고 싶고, 그런 그의 심정에 사람들을 감정이입시키며 그의 범죄를 어찌 보면 조금은 응원하게 만드는 그 새로운 캐릭터의 재해석의 힘이 이 영화를 리플리 영화 중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하고 알려진 영화로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주드로가 연기한 디키는 과연 최고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리즈 시절의 주드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외모, 그리고 그 모든 걸다 가진 자의 얄미움, 모호만, 천진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의 삶을 소문들이 재훔치고 싶은 심정에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하게 만드는 완벽한 장치이자 흥행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편의 영화 모두 모두가 꿈꾸고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유럽을 떠돌며 돈 걱정 없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다니는 상류층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관객의 눈을 즐겁게 하죠. 자, 이분이 우리의 새로운 미스터 리플리입니다. 배우 앤드류 스콧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TV 시리즈 셜록에서 소름 끼치는 사이코패스 범죄자 연기를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하셔서 그의 등장 장면만 몇 번씩 돌려본 기억이 납니다. 리플레이에서도 그는 이 차갑고 늙고 매력적이지 않은 감정이입이라고는 불가능한 정말로 무서운 사이코패스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흥행 실패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캐릭터들이 재창조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들 누구와도 사랑에 빠지거나 관객이 훔치고 싶거나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흑백 영화 팬이고 그래서 옛날 영화를 많이 본 편인데요. 이 영화에 흑백 영화 하면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모든 화면이나 인물의 시네마토그래피가 마치 흑백 패션 화보나 사진집, 예술 영화 사진집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그 자체로 굉장히 눈이 즐겁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화면을 보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즐겁게 봤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결말 많은 부분을 사실은 기존에 만들어진 영화 다른
재해석을 시도했는데요. 문제는 그 재해석 부분이 시리즈 에피소드의 거의 끝에 가서야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흑백 영화나 흑백 사진을 좋아하지 않는 일반 영화의 관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에 성공한 두 편의 리플리 영화가 주는 모든 흥행 요소를 거의 시리즈의 끝에 올 때까지 배제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흥행 실패 요인이 아닐까요? 반전과 재해석의 떡밥이 회수됐을 쯤에는 이미 다른 드라마로 갈아탔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 1960년작 리프의 원조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이번 리플리 응원합니다.